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오늘 가장 뜨거운 테마주는 현대글로비스를 보고 계십니다. 분석 부탁드릴게요. 네, 이게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하는 게 뭐 상승장이라거나 하락장에서도 좀 편할 수가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. 네.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뭐 블록딜이라든지 아니면 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전환사채 발행 아니면 전환사채 출회 뭐 이런 이벤트들이 수급적으로 있는데 네. 지금 블록딜 같은 경우가 어제 글로비스에서 그 발생을 했었고 그 지배구조상에서 변화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글로비스 네.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딜이 또 마무리된 측면이 있고 그 블록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배구조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네. 충분하고 이러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 조정 대비 뭐 주가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 1개월 같은 경우도 약 한 17% 상승 뭐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네. 있는 요인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가 뚜렷하게 뭐 업종을 몰아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대비 현재는 좀 강한 업종, 강한 종목에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그 핵심 포인트가 이 지배구조 개선이 나타나면 센터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 상승 요인을 블록딜을 통해서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 네. 보니까 뭐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